크리스마스 캐럴. 런던의 어느 마을에 스크루지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일을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응,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그는 사람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스크루지에게는 돈이 제거였습니다. 그런데 스크루지 앞에 죽은 친구인 마레가 나타났습니다. 너에게 세면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찾아올 것이다. 그날 밤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유령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낸 어린 스크루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젊은 스크루지와 아름다운 여자가 보였습니다. 여자는 사람이 아닌 돈을 선택한 젊은 스크루지를 떠났습니다. 스크루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에는 올해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하지만 사이좋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스크루지를 위해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왔습니다. 유령은 스크루지가 혼자서 마지막 날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스크루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루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스크루지는 거리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스크루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